안녕하세요. 캠핑 플러스 조피디입니다. 아, 오늘 꿀이 말이 아니죠? 열심히 오늘 일을 했습니다. 하루 종일 투자해도 부족한 사실 작업인데 풀 패키지를 할 수 있는 차박의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. 오늘 작업한 차량은 산타페 MX5 신형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. 그럼 오늘의 작업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의 멋진 산타페 차량이고요. 자, 보시면 일단 아웃도어 패키징 중에 추가 작업을 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. 추가 작업은 바로 산타페 순정 시트를 작업을 통해서 평탄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요 정도 각도가 더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차박을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. 반대쪽도 역시나, 다만 중간에는 쿠션이 좀 높아요.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조금 숨이 죽을 텐데 그 전까지는 살짝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단차는 크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끝에는 또 편안하고 반대쪽 끝에도 편안하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은 차박에서 요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작업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의 전용 차박 패널입니다. 이 패널에는 220V 컨센트 및 시거잭이 달려 있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뒤에 식빵등을 켤 수 있는 조명 버튼이 있는데 딤머로 작동을 합니다. 다이얼을 돌려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은은한 실내 조명으로 무드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트렁크 버튼이 있어요.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실내에서 트렁크 작동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보조라고 쓰여있는 이 버튼의 용도는 눌러보면 무시동으로 창문을 내렸다가 열었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버튼은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220V를 사용하기 위한 인버터 버튼이 이렇게 달리게 돼요. 그러면 220V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220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 인버터 버튼을 꺼주시는 게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무시동 히터.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가 달려서 에바스페커의 B2L 가솔린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동계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한 풀 패키징 작업을 하셨습니다. 에바스페커는 이렇게 한글 지원도 되고요. 현재 실내 온도도 나오고 있어요. 31도, 굉장히 무더운 날씨죠. 자, 그리고 무시동 히터 기기는 맨 끝단에 위치하게 되고요. 좌측에는 시동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. 맨 끝단에 가솔린 무시동 히터가 자리가 마련되게 됩니다. 토출구는 우측편, 이 배터리가 없는 반대쪽으로 가서 따뜻한 바람은 이 중간에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토출구는 돌리면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지금은 하단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이걸 돌리면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배터리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바로 5인승 산타페는 이렇게 공구함 공간에 배터리 및 인버터가 매립되게 됩니다. 저희의 신형 인버터가 들어가 있는데요. 이 신형 인버터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방전 방지 시스템으로 차단기만 올리면 시동 배터리를 충전해서 시동을 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해드렸고요. 고용량 휴지와 H 차단기도 역시나 마련해드렸습니다. 자, 차량 방전 방지를 켜면 이렇게 역으로 충전이 됩니다. 오, 지금 충전량이 꽤 높네요. 시동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방전 시에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점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는 내려놓고 비상시에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주행 충전기는 역시나 환기가 잘 되는 2열 뒷공간에, 환기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해드려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였습니다. 유니테크 광주 전라지사였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산타페, 소렌토, 펠리세이드 등 이런 차박에 특화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작업을 의뢰해 주시거나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캠핑 플러스였습니다.